네, 서울 강서각 강선우입니다. 강창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님. 네. 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은행장님, 한국공공조직은행이라는 이 기관 자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상기증자 여러분께서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숭고한 무상기증자 정신을 바탕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겠다라는 문구부터 보입니다. 그런데 20년 11월이었죠. 생산본부장이자 경영지원본부장이 이 인체 조직을 특정 업체 헐값으로 넘깁니다. 근막, 관절, 혈관, 뼈등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기증된 겁니다. 이 소중한 인체 조직을 무려 평소보다 40% 할인된 가격으로 일종의 바겐세일 급매 처분을 한 거죠.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직원들에게 월급 줄 돈이 없자 기증자의 인체 조직을 싼 값에 아주 빠르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당시 문재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였고요. 이 과정에서 복지부 또 공공조직은행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또 당사자는 이미 퇴사 이후라서 징계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9월입니다. 뼈에 결손된 부위에 사용하는 243만 원 상당의 뼈 분말 이식재가 사라진 사실을 은행이 뒤늦게 파악을 합니다. 담당 팀장이 또 특정 업체에 무상 배분한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추가 감사를 하죠. 그러니까 팀장과 업체 모두가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수년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은행이 관할 파출소에 분실 신고를 합니다. 해당 뼈 분말은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이식재지 사실 누군가의 유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말을 바꿔가면서 부하 직원까지 도둑으로 몰았던 팀장은 해임 처분 요구에도 그냥 감봉 3개월 딱 여기서 그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 감사 후속 조치 역시 굉장히 미흡한데요. 당시 내부 결재 없이 자의적으로 요 특정 직원 몇 명들이 연봉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환수 조치 해라. 환수 조치 내렸지만 지금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5,600여만 원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퇴사자 4명 제외하면 6명은 아직까지도 지금 재직 중이에요. 은행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21년도 10월 18일 부임했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10월이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위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저는 은행장님께서 오신 뒤 이처럼 조직 내부에 만연해 있던 비위 행위를 바로잡고자 애써주신 노력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만약에 이게 시끄러워지고 이런 거 싫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감싸기 하자 그랬다면 아마 더큰 비리가 생겼을 겁니다. 뒤늦게 감사가 이루어져서 비위 직원에 대한 충분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식재 분배 절차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모두 완료하셨습니까? 네,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복지부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거부하고 은행장님 지시를 거부하면서 불이행한 직원들 대상으로 추가 감사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중간 간부급의 계속되는 횡포, 일탈 행위, 또 이를 바로잡으려는 은행장에 대한 반발이 조직 내부에서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는 겁니다. 조직의 쇄신을 위해서 은행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은행장님께서 조치한 사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향후 각오한 말씀 밝혀주십시오. 네, 저는 21년 10월에 부임해서 처음부터 기본연장 수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한네 차례 정도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봉액에서 기본연장 수당을 구분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당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후에 이런 내부의 문제들을 건드릴 때마다 사실상 왜 일을 만드느냐, 왜 들쑤셔서 더 문제를 일으키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또 뒤에서 많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옛말에 모난돌이 정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모난돌이 돼서 이 기관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초를 닦고 떠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님. 네, 의원님. 예. 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아, 원장님, 최근 유튜브 중심으로 술 먹는 방송, 일명 술방이 인기 끌고 있다는 것 아시죠? 네. 네. 과거의 술방은 비연예인이나 아니면 개인 크리에이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술방 콘텐츠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 특히나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진 않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술방 제목으로 청소년들을 현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해당 방송을 보면 술이 스트레스 해소시켜준다. 생활에 활력 준다. 미화하는 장면도 많이 송출되고 있어서 음주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음주 장면에 대한 규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로운 이런 신종 마케팅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개발원에서 음주 장면 모니터링만 하고요. 네. 조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모니터링 결과 보면은 뭐 방송, 그 다음에 OTT 유튜브 이렇게 비교한 거를 보시면은 이 해로운 음주 장면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매체가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한 조치가 가장 시급하겠죠. 네네. 그런데 현재 유튜브에 대한 조치가 전무합니다. 네. 이 유튜브에서 키워드만 쳐도 굉장히 쉽게 나와요. 술방, 술먹방, 음주방송 하면은 그 조회수 한 상위 100개 안에 드는 게 쫙 나오는데 그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이 100개 중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분류나 표시된 게 단 한 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술방의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원에 따르면 유튜브 비롯한 통신 매체 음주 장면에 대해서 심의 근거가 부재해서 이 방통위에다 심의를 의뢰할 수 없다고 지금 손을 놓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개발원이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제작 업체, 플랫폼 업계 등 이해 관계자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하면서 자율 규제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일반 방송 매체하고 달리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안을 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시정 권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단 자율 규제를 먼저 권해보고 안 되면 모니터링을 훨씬 강화해가지고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